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소중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어김없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리적인 공간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그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신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시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에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는 내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세상을 못 따라가다
겨우치 등에 지고 싣고 넘서 해처럼 목 쓰러지고 쓰러지 넘어져도 넘어져도 위로하 위로하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멘 아버지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멘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구원함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기도할 때 하나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하나님 이 소망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한 그 존재로서의 우리들 하나님 초라한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겸손히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 죄송한데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신명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그 큰 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상해 이렇게 칼이나 못을 가지고 물건을 빼앗는 것을 강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중범에 해당합니다. 중한 죄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나 살인 혹은 여자를 성폭행하는 거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줄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요즘은 곳곳에 CCTV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면 DNA라고 하는 것도 조사하면 금방 나오고요. 또한 지문을 검사하는 일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범인을 잡는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범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CCTV가 많아지고 하니까 아예 사람을 이렇게 정말 CCTV나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사람을 해한다 보니까 더 무서운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CCTV가 온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가 굉장히 쉬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큰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그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을 가리켜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미자를 쓰거든요. 아직 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서 미제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강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찰관들이 조사하는 시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옛날에 개구리 잡으러 갔던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진 사건 이런 것들은 신문에서 계속 문제를 터뜨리는 것은 형사들이, 경찰관들이 6개월을 조사를 해요.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보통 살인도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범인을 못 잡으면 못 잡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미제 사건이라고 그래요.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지만 언젠가는 잡겠다라고 놓아둔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2012년도에 그런 미제 사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몇 건인 줄 아세요? 20만 건이었어요. 20만 건. 이게 1년이 지나면 몇천 건, 몇만 건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살인, 강도 이런 아주 중범죄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건이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잡는 건도 있지만 못 잡는 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CCTV가 발달하고 뭐들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못 잡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은 너무 광활해서 저쪽 그 우리 조성호 목사님 갖고 가신 그 리스빌이나 이런 데는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 가는데 1마일, 2마일씩 간대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그냥 다 돌로 죽이는 거 아니면 없었으니까 쳐 죽였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의 그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도저히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들에서 누군가가 작정하고 죽인 다음에 도망갔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도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누구하고 이렇게 미움을 가진 관계는 없었는지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언급하와 같이 이것은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미제사건으로 돌려야 됩니다. 당시에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처럼 경찰관이 있기를 해요. DNA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지문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저 사람 죽이는 거 분명히 봤다고 해도 해당이 안 돼요. 두 명 이상이 저 사람이 죽였습니다라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죽였는지 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의심이 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살인이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러고는 덮어지는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가나안에서는 그걸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이 누군지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이걸로 덮겠습니다. 하나님에겐 그것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는데도 그것이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덮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더 큰 살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고 무서운 일인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 것을 모른다고 느꼈을 때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연대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으면 가족이 같이 아픔을 겪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곳에 여기에 죽은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벌려졌냐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각성으로 통보가 가는 거예요. 그럼 각성에서 누가 어디서 죽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성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었잖아요.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모였는데 이분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을 이들이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재판을 했거든요. 이분들도 오는 거예요. 각 성에서 오는 거예요. 저 부에나팍 성에서 오고 얼바인 성에서 오고 에나임 성에서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온 다음에 죽은 거로 확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죽은 사람이 어느 성에서 가장 가까운지를 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기에서 저기가 자동차로 가면 10마일입니다. 여기는 20마일입니다. 이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가면 길이 나오는 데 있지만 어떤 데는 가까운 것 같은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보니까 이쪽 성이 더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이쪽 성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다, 여기는 부엔합하기 훨씬 더 가깝다. 그럼 이쪽 성 사람하고 저쪽 성 사람이 이 거리를 다시 바꿔서 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살이 싸우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쪽 한 번 갔다 오고 저쪽 한 번 가온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성이 죽은 사람에서는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멀리 도망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멀리 도망갈 것 같거든요. 안 잡히는 곳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가장 가까운 성에 책임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었을까요?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한 번도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지 않는 골짜기에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 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우리는 제사 이야기가 하도 레위기부터 나올 때 뭐 황소 잡고 암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소가 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그 옛날 시골에 황소 한 마리 있으면 그게 완전히 그 큰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 이스라엘은 안 그랬겠습니까? 이 옛날에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이 가축이 새끼를 잘 낳도록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아니었잖아요. 이럴 때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흠도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지금 정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송아지를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그 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까운 샘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 곳이면 얼마나 험악한 곳이면 거기다 씨도 안 뿌렸겠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 아무도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농사 짓겠다고 하지 못한 곳까지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송아지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송아지가 이 느낌이 자기 죽으러 가는 곳 그냥 쉽게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각성에서 장로님들이 모이고 하는 일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이직거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옛날에 그렇게 흔하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노상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 여러분, 그 옛날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봐도 전쟁이 얼마나 흔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흔하고 피 흘리는 것들이 흔하게 봤던 곳에서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멕시코에 범죄하는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람 죽이는 걸 제일 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는 살인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대가를 범인을 못 잡았을지라도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흐르는 물 가운데서 잡았을까요? 그 죄가 흘러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땅 가운데는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 흔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설령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사회와,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대신 죽으면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성이 더 이상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만 했냐면 제사장들이 거기를 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5절 보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올라간 곳에 보니까 거기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농경하는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송아지도 보니까 정말 먹고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못하는 송아지를 끌고 와서 거기서 잡는 것을 보고는 제사장이 그 살인 피살당한 그 사람의 죄가, 그 피가 이 성에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성은 무죄입니다, 거기서 선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이 지금 성을 나가서 거기에 머문다라는 것은 이쪽 성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도 받을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까지는 이 성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이제 이거 피를 낸다라는 거냐, 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장로들이 그 송아지 위에다 다 손을 놓고는 누군가가 이렇게 물항아리로 물을 부으면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이 피값은 너희가 받아라 하면서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을 씻듯이 이게 다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살인의 원한이, 그 피 흘림이 자신들의 거하는 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는 이 도성은 이 살인과 전혀 무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세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것을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시 살인이 너무너무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하고 하려면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하게 일어났던 시대에, 여자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죽여도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이스라엘만큼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죽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성의 대표들이 오늘날처럼 자가용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차 타고 오는 거지 아니잖아요. 다 걸어오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리도 재보고 시비가 붙으면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다 왔다 가고 몇 보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래야만 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성은 원래 이 죽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이 살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 송아지 잡고 그 송아지 끌고 가고 뭐 손 씻고 하는 그 수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정직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아니 하나님, 나는 원래 이 살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살인사건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가장 가까이 성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날 이 세계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그냥 우리는 테레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우리가 무슨 죄를 진 거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 그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퍼뜨렸습니까? 아니 불법 체류자들이 산타나에 사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 데려왔나요?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그는 우리가 북한에 굶주리 있는 아이들의 모습, 북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아파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도 못 얻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뭐 준비하고 움직이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왜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심하게 오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벽에 무너진 데가 있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무너지는 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성벽에 무너진 데를 통해서 수많은 적군이 들어가고 나쁜 것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던 것이 아니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그 성을 멸하지 못할게 자를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나의 분노를 그 성에 붓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할 때는 거리와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에게는 가슴 뛰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는 마음이 너무 담담한데 누구는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면 쓰리고 아픈 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그 얘기를 들어도 담담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몫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그 일이 걸리면 내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선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여기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겠사오니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저주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야, 저 목이 고진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모세가 이제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는데 모세가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하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셔도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빼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골육 형제, 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다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번 주 칼럼을 쓰면서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7년 전에요.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이곳에서 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조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늘 새벽에 와서 하는데 기도하는데 호세아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화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여기 늘 강단에 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꽃이 화요일 정도 되면 시들어서 화요일 날 이제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저 꽃을 원하실까, 아니면 저 꽃을 할 돈으로 하나님께서 이웃 돕기를 원하실까? 그때 애나 사모님이 뭐라고 있었냐면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에서 그 이렇게 깡통 있잖아요. 깡통들을 가져오면 캔 갖고 오면 그걸 논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일을 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그냥 보통 90박스 정도가 나갔어요. 일반적으로 90박스. 그것도 이제 여기 멕시코 분들은 본인이 좀 돈 번 게 여유가 있으면 절대로 안 가져가세요. 그래도 매주 그냥 화요일마다 90박스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120박스가 됐어요. 그리고는 150박스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200박스가 됐다고 하더니 지난주가 250박스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350박스가 나갔어요. 너무 감사한 건 푸드뱅크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기본적인 물건들을 넣어준 걸 350개를 넣어줘서 우리가 거기다 물건을 더 넣어서 이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그때 그거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분 째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 중에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멋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죄를 위해서 그거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는데 그 대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걸어놓으시고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땅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불편해지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장 가까이 산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거는 너희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그 피값을 그 성에서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섭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